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는 이제 훈수 같은 경우는 A코트에서 진행을 했었고 B코트에서 네. 스피드는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여기 B코트에 대한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 팀이 유리하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훈수의 초반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이제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0대부 결승까지 아주 재미난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예, 승부처에서 이제 강원연합이 조금 더 냉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너무 냉정하지 못하고 다소 급하게 하면서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충북연합의 승리를 뺏기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경기연합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번 이명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경기연합과 서울스피드 양팀 선수들 모두 이제 서울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로테이션 선수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전 경기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경기연합도 역시 많은 교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했고요. 경기연합 패스미스 1득점을 아까 기록한 선수가 이명훈 선수인데 예전에 지금 이제 KT죠? KT에서 선수 생활을 한 이명훈 선수입니다. 선출 선수의 이명훈 선수였고요. 오른쪽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예, 김명근 선수죠. 탑 쪽에서 외곽 쪽 봤습니다.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서울스피드. 8번 김둔 선수가 석점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예, 김둔 선수가 골 감각 그리고 슈팅력이 예 아까 4강전에서는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결승전이 이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게 김두훈 선수입니다. 지금도 자막이 조금 예, 이제 경기 연합이 1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훈수가 경기 연합인데 네. 예, 팀명 이제 유니폼 자체가 훈수로 돼 있죠. 일단 서울 스피드의 파울. 예, 지금 경기 연합팀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고 스피드 선수들 같은 경우로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최후의 선수들이 지금 나와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 훈수 선수도 지금 최적의 멤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팀 선수들은 아까 이제 4강전만큼 선수층이 얇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40대부도 30대 못지않는 경기력을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인바운드 패스 계속해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합의 공격. 예, 경기연합 대 스피드거든요. 예, 스피드와 경기연합. 경기연합이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프슛 김상환 선수가 시도해봤었는데요. 공 끊어낼 때 서울 스피드의 경기연합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30대부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뭐 체력적인 측면이나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파워가 느껴졌던 경기라면 이번 경기는 또 다른 시각으로 경기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노련미라든지 패스워크라든지 확실하게 이제 전문적인 선수들이 있는 팀들과 없는 팀들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게임에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명훈 경기연합의 에이스 이명훈 선수가 볼을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드는데요. 바스켓 카운트 상대 반칙. 이명훈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해주면서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경기 연합입니다. 확실히 이런 팀 내 에이스가 있다는 것, 클러치 타임에서 해줄 수 있다는 선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팀으로서는 큰 자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즉 그 30대부 결승전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옥범주 선수한테 볼을 못 잡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잡게 해서 트랩 디펜스라든지 스틸을 노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옥범주 선수한테 1대1로 마크해서 뺏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명훈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점수 4대0. 아직까지 서울스피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섭 오른쪽 내줬고요. 파고들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풋백 리바운드는 경기연합. 예, 36번의 김창우 선수의 파울이고요. 네. 지금 이제 스피드 선수들 같은 경우도 김명헌 선수가 두 차례 뱅크슛을 노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승전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예, 원래는 이 정도면은 다 늦는 선수들인데 네, 확실하게 그렇죠? 이제 결승전이다 보니까 네. 어깨에 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연합의 공격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 내줬습니다. 2점 점프슛 리바운드 서울스피드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명근 외곽 쪽 내줬고요. 윤경영의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기연합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예, 김창수의 블락킹이죠. 공격 리바운드 돌아서면서 2점 성공. 예, 훈수가 초반에 득점을 계속해서 영업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예,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스피드로서는 이제 빠르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확실히 이게 김두훈 선수가 아까 전에 준결승하고는 볼 터치가 상당히 틀린데 아직 전반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89번 김효섭 예, 지금은 이제 김두훈 선수 스틸을 노리면서 푸싱 파울을 지적이 된 김두훈 선수입니다. 심삼규 선수에게 영풍 연결될 때 푸싱 파울. 이전에 있었던 속공 연결이었죠. 돌아서면서 두 점을 성공시켰던 경기연합 회오리 슛을 네. 네. 성공시켰습니다. 일명 180도 슛이라고 하죠. 네. 네, 요즘에 이제 농구가 붐이 많이 불면서 이 라디오 매체라든지 TV 프로그램에서 농구 관련된 예능이라든지 프로그램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덕분에 현준 선수가 LG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효과도 한번 보는 이 생활체육인데 이제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화되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농구의 그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이제 유니폼 보통 이름을 생기는데 은영아 사랑해. 사랑해. 아, 은영아 사랑해. 그 은영이는 어떤 은영일까요? 네, 뭐 따님인지 뭐 와이프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양 팀 선수들 자신의 마음을 또 유니폼에 적어 보았습니다. 예, 예전에 그 SK에서 이제 닉네임으로 해서 한창 흥행을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불꽃 남자 과연 자유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남자의 자유투. 자, 이제 1구 준비합니다. 23번 심삼규 선수죠? 예. 자, 이제 1구 성공. 머리도 아주 예쁘게 꽂고 있는 심삼규 선수. 넌 복근래 깎을래? 이제 복고 있는 우리 심삼규 선수입니다. 심삼규 선수의 자유투 2구. 아, 심삼규 선수 깔끔하게 두 개 모두 집중력을 예, 발휘해주면서 8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스피드로서는 빠르게 또 점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근 외곽 쪽 내줬고요. 김두훈입니다. 김명근에게 경기연합 공 끊어냈습니다. 불꽃 남자 앞쪽 내줬고요. 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40대 선수들은 조금 더 예, 박진감 넘치게 확실하게 준결승하고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피드 선수와 예, 경기연합입니다. 김두훈 선수가 안쪽 치고 들어갈 때 경기연합의 파울이었습니다. 김두훈 선수가 여기 외곽에 한 두 개가 먹히지 않으니까 드라이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김두훈 선수 아직 전반전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김명근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불꽃 남자 불꽃 남자 불 아! 심상규 선수의 추가 득 아 추가 자유투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확 튀어야 되는데 불꽃이 옆으로 새면서 바스켓 카운터와 연결이 못되면서 예,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갔었는데 40번 윤경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파울로 계속되는 심상규의 자유투 투샷. 예,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아끼려고요. 네, 칭찬하면 또 들어가지 않죠. 네, 잘 들고 아, 성공시켰습니다. 불꽃 남자는 예외일까요 과연? 예, 직접 한번 해볼까요? 예, 불꽃 남자가 확실하게 지금 뭐 공격이라든지 골 집중력이 대단해요. 자유투 2구. 아, 역시 불꽃 남자. 예, 열정이 느껴지는 자유투였습니다. 서울 스피드로서는 지금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이 2분 45초인데 아직까지 첫 번째 득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길의 석점 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뭐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강원연합한테도 얘기했지만 점수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냉정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점수 네. 예, 점수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점수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쪽에서 이명훈이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줄 때 이공 서울 스피드 끊어냈습니다. 장윤섭
뒤쪽 김도훈에게 다시 장윤섭.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사이드 아웃, 예, 그 전에 파울이라는 심판의 설명이고요. 지금 뭐 스피드 선수 2분 남았는데 우선 첫 골을 빨리 기록해야 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골 밑으로 연결.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연합의 공격. 공격 둘, 수비 둘인데요. 이명훈이 올라갈 때 줄 수 있을. 지금은 심판 콜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번 느린 거 보시죠. 네. 아, 8번 선수가 친 것 같은데 심판은 이제 적골을 기록하는, 예, 스피드 팀이고, 예, 타임 네. 불렀습니다. 예, 지금 타임을 불러서 지금 이제 이쪽 상황에 대해서 엔드라인 터치아웃이 7번 선수 이명호 선수는 분명히 내가 터치하지 않았다. 타임을 불러서 지금 끊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판정에 대한 약간의 상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장윤섭 선수의 또 뱅크슛 두 점으로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가는 서울스피드. 예, 이 전 장윤 선수가 득점하기 전 상황에 이제 이명훈 선수가 레이업 슛을 쏘고 나서 뒤에서 친 경우를 지금 항의하는 상황인데요. 네. 예, 뭐 느린 화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심판이 오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생활 체육에서 계속 하다 보면 이 심판들도 하루에 뭐 게임 수가 많다면 그 게임을 또 보셔야 되죠. 예,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명훈 선수가 레이업을 쏘고 리바운드 경합해서, 예, 지금 보시죠. 예, 뒤에서 이제 김두훈 선수가 쳤다고 이제 이명호 선수가 어필을 하는데, 네, 왜 우리 볼이 아니냐는 이제 항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있고 또 경기에 집중해줄 필요가 있는 경기 연합입니다. 김효섭 외곽 쪽으로. 예, 40번 윤경현 선수죠. 서울 스피드의 파울. 약간의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팀 파울에 이은, 예, 프리드로어가 주어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뭐 훈수가, 예, 경기 연합이죠. 경기 연합 팀이 만약 지고 있다면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10대 3으로 앞서기 때문에 너무 어필하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잘 이용을 해서, 예, 심판의 유두리 있게, 예,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효섭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경기연합의 벤치고요. 김명근의 패스로 서울스피드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탑 쪽에서 바운드 패스 오른쪽 연결시킵니다. 김두훈 돌아나온 공. 공격 리바운드 서울스피드입니다. 경기연합이 스틸 성공. 스텝 멈췄고요. 추가 득점. 상대 득점 인정만 증인가요? 지금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다시 한번 심판진에게 몰려들고 있는 서울스피드 선수들이었고요. 예, 득점 인정 상대만 증인 맞네요. 네. 지금은 이제 볼과 정상적으로 이제 수비했다는 김명근 선수의 판단인데 한번 보시죠. 이명훈이 앞쪽 치고 들어갔고요. 이때 스텝을 한번 멈춰줬었거든요. 속임 동작에 김명근 선수가 속고 말았습니다. 예, 파울이 맞네요. 왜냐면은 이 볼하고 이제 블락하는 상황에서 눌렀을 시에는 파울이 맞고 그냥 정상적으로 들었을 시에는 파울이 안 불리는데 지금 김명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파울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점수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이명훈 슈페인트 동작 이후에 장윤섭의 누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스피드 선수들이 지금 팀 파울인 상황인데 쓸데없는 파울이거든요. 네. 자유투 투샷을 허용한다면 점수를 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스피드 선수의 4강전에 충남연합하고 너무 이제 공격력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 전반전에 3점이라는 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예, 스피드 팀입니다. 이제 경기연합의 자유투 이어지겠습니다. 오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죠. 15번 장윤섭 선수가 이제 슛을 놓친 이후에 파울로서 또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봤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경 쓰시는 분들은 고글이라든지 렌즈 착용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송영석이 자유투 2구 성공시켰습니다. 점수 13대 3.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42초입니다. 지금 파울이죠? 네, 진짜 예, 파울이었죠. 예. 지금 뭐 김명근 선수도 그렇고 이명훈 선수도 그렇고 뭐 레프리가 이제 휘슬을 불었는데 아까 전에 오범주 선수랑 김용해 선수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플레이를 펼쳐봤었던 양팀 선수들이고요. 김명근 외곽 쪽에서 드리블을 치고 있습니다. 샤클락 6초 남았는데요.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김명근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뱅크슛으로 연결해서 16대 5로 예, 지금 앞서가는 예, 훈스 경기 연합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3초입니다. 경기 연합으로서는 이번 공격을 성공시킬 필요가 있겠고 서울 연합으로서는 서울 스피드로서는 이번 공격을 꼭 막아줘야 되는 1쿼터 막판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4초, 3초 남았는데요. 이제 던져야 되죠? 불펜 남자의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연합과 서울스피드의 1쿼터 경기 경기연합이 11점 차 앞선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경기연합의 이명훈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예, 리딩을 잘 해주면서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스피드는 4강전 이후에 지금 결승전에서 김두훈 선수가 예, 슈팅 정확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4강 첫 번째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화력을 보여줬었거든요. 70점 이상의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1쿼터에는 5점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김두훈 선수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김명근 선수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장윤선 선수도 이제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공격력이 저하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경기연합 같은 경우는 이명훈 선수가 파이팅을 해주면서 선수 출신이 예,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16대 5로 앞서가는 경기 연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명훈 선수 같은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득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경기 연합이고요. 서울 연합도 조금은 집중력을 발휘해줄 필요가 있는 이 쿼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40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의연이라든지 모든 것에 네. 경청보다는 자기 말을 표출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심점이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서울 스피드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석점 조금 짧았고요. 지금 김두훈 선수가 전반전 지금 3개 던졌는데 네. 6쿼터까지 아직까지는 슛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명훈이 파고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앞이죠. 서울 스피드로 앞쪽 연결시켰습니다. 손쉽게 2점 성공시키는 서울 스피드. 이번에는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플러스 1점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예, 45대 선수들이 더 뛰어준다면은 스피드도 경기 역전을 가능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8점 차 이제 1쿼터 6분 20초 남았습니다. 2쿼터 오른쪽으로 심상규에게 심상규의 석점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 심상규. 서울 스피드가 앞쪽 직공 치고 들어갈 때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스피드로서는 좀 아쉬운 플레이였는데요. 예, 지금도 이제 석공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 아쉽게 드리블하면서 이제 다리 맞고 나갔습니다. 이명훈 선수가 공을 드리블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합 8점 앞선 채로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명훈의 허슬 플레이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하면서 석점 플레이에 찬스를 잡고 있는 이명훈입니다. 예, 거의 지금도 탱크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분명히 지금 36번 김창우 선수가 있었는데 표정 보시죠. 뒤로 이제 세 발, 네 발 예, 뒤로 물러서면서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낸 이명훈 선수였습니다. 이명훈의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19대 8. 이제 11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경기 연합의 점수입니다. 김명근 오른쪽 선택. 근데 오프 더블 상황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89분에 김효섭 선수의 파울. 첫 번째 팀 파울을 범했었던 김효섭 선수였습니다. 김명근 스크린 받았고요.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패스아웃 장윤섭인데요. 외발슛으로 성공시킵니다. 장윤섭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면 그 초록색 붙어있는 분들은 플러스 1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보고 예, 판단하셔야 됩니다.
점수차는 8점 차. 지금 2번 선수와 15번 선수거든요. 장윤석과 이번에 윤여원 선수죠. 예예. 외곽에서 석점 터집니다. 경기연합 불꽃남자 심상규 선수의 슛이었거든요. 심상규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점수는 12점 차. 리쿼터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아주 파고들 때 공격자 파울을 선언합니다. 아, 득점이 심상규 선수가 아니라 22번 송민영 선수입니다. 송민영 선수였군요. 예. 송민영 선수의 석점이었기 때문에 점이 올라갔던 경기연합의 점수였고요. 이번에는 김명근 선수가 안쪽 파고들 때 이명훈 선수를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전반전이 지금 4분 53초 지금 남았는데 12점 차면은 앞으로 이제 40대 경기이기 때문에 전반전 안에 무조건 한 자리 숫자 안으로 들어와야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골밑 쪽으로 연결. 블락 성공하는 서울스피드.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경기연합이 지금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루즈볼 상황에서 스피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경기연합이 놓치면서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또 이제 김상환 선수도 이제 특별룰에 적용을 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현도 장현 선수도 네. 아 이거는 파울이 아니지 않냐. 예, 오피스 파울이 아니지 않냐. 자 한번 느린 걸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안쪽 파고들 때 약간의 지금은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게 심판 권한인데 네. 예, 이 팔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연합 이제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 오펜스 파울을 부른 것 같습니다. 또 작전 타임을 통해서 심판에게 의견을 또 전달하고 있는 서울 스피드 선수들이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40대 선수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속공 상황이었고요. 예, 장윤 선수가 패스를 주고 기부행구를 잘했죠. 장윤석과 윤여원 선수의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쪽에 들어오는 장윤석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었고요. 이명훈 선수도 추가 득점 인정 상대 방치까지 유도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외곽 슛을 또 성공시켰던 송민영 선수 넉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색적이네요. 외다리 이제 장윤 선수가 아까 전에 외다리 슛이었죠? 네, 이 장면이죠. 송민영 선수의 석점. 예, 뱅크슛으로 처리를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2번 선수, 15번 선수 장윤석과 윤여원 선수죠? 윤여원 선수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작게치 하고 있다 보니까 혼수능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연화 처리를 했죠. 세로니 아빠 11번의 홍경일 선수였고요. 외곽 쪽 선택했습니다. 두 점 쪽 짧았습니다. 김명근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스스로 해결시켰습니다. 예, 김명근 선수가 런닝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이명훈 선수도 막고 있고 김명훈 선수가 이제 가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수가 달라붙지를 못하네요. 확실히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40대부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넘어졌다고 해서 뭐 왜 이거를 인플레이를 예? 하느냐, 왜 인플레이를 안 하고 왜 지연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부상 선수가 있더라도 인플레이 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농구 규칙상 흐름이 끊기게 됐을 시에는 정지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연습 시합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얘기를 하는 예, 스피드 팀의 선수들입니다. 서울 스피드 선수들이 지금 다시 보시죠. 느린 장면이었는데요. 오프 더 볼 상황이었거든요. 주심의 그 휘슬이 뒤늦게 불려서 선수들에게 또 이런 혼란스러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팀이 이제 합의하에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스피드 벤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심판진의 모습이고요.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점수차가 아무래도 이제 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적인 내용에서 예, 스피드 팀들도 좀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예, 있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지금도 음영으로 처리된 장면인데요.
지금은 장윤섭 선수가 약간의 팔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스크린 하면서 이제 장윤섭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끊어서 하는 게 타임이 아니라 이명훈 선수의 자유투. 그런데 지금 아 이거는 테크니컬 파울인가요? 예. 네. 티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티파울에 이은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세로니 아빠 홍경일 인바운드 패스 이명훈 공 내줬고요. 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 스피드. 스피드 선수들도 이제 4강전만큼 한다면은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아 투샷이죠? 방금 전 이제 또 하프코트를 넘어가는 순간에 경기연합 선수들이 순간적인 또 반응이 있었고요.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서울 스피드에게 자유투 2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이제 좀 호흡 조금 뒤로 가면서 네. 이제 40대보다는 경기의 체력적인 부분이 네. 많이 이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해줘야 되고 김두 선수도 지금 4강전 이후에 슛 적중률이 0%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던 김두훈 선수였고요. 예. 2구는 성공시키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유투로 1점을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예, 공격의 득점률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 김두훈 선수입니다. 김상환 선수가 약간 발목을 부여잡는 순간이었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속행이 됐습니다. 홍경일 외곽 쪽에서 이명훈 먼 거리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 스피드. 예, 김창수죠. 윤여원 앞쪽 김명근에게 받고요. 예, 먼저 나인아웃을 했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김명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터치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그 전에 공이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이제 김명근 선수가 왼손 드리블을 하면서 볼이 헌볼이 되면서 엔드라인 아웃을 했습니다. 2번이죠? 스피드의 2번 선수. 앞쪽 김상환 선수가 공 연결될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인데 예, 먼저 공이 나갔다는 예, 심판의 설명인데 만약에 아웃이 안 나게 되면 지금 이제 스피드의 공격이 될 수 있었죠. 경기연합의 공격. 이제 2쿼터 3분 남아있습니다. 슈페인트 동작 이후에 공격권은 서울 스피드. 공격들 수비 셋인데요 외곽 쪽으로 연결 김명근 어렵게 올라갔습니다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지금도 김명근 선수가 김두훈 선수한테 줬으면 좀 더 네. 쉬운 오픈 찬스가 났을 텐데 예, 근데 마지막 이제 파울을 불러치면서 프리드로가 주어졌습니다. 40대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선수들 간의 그런 빈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다른 뭐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김명근 선수가 이제 뭐 점수차가 많이 조금 이제 비슷한 경기를 했다라면 김두훈 선수의 패스를 연결을 했을 텐데 조바심이 네. 생기다 보니까 여유가 없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점수는 10점 차. 경기연합은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전 2분 35초 이제 10점대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지를 해야 되는 스피드가 좋은 경기를 후반전에 보여줄 수 있고 경기연합은 이 점수를 유지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패스가 또 라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해맑게 웃어 보이고 있는 경기연합 선수 송영석 선수였습니다. 서울 스피드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잡긴 했습니다. 이제 10점 차이기 때문에 탑에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조금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훈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뭐 4쿼터의 2분위기라면 장윤섭 선수가 던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전반전 2분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김명훈 외곽 내줬고요. 석점 던집니다. 아, 확실히 김두훈 선수가 안 좋아요. 그렇게 4강전에서 슛 적중률이 대단했었는데 지금 3점슛 3개 던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4강전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연합 임영훈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심상규
선수 앞에 두고 떴었는데요. 무리한 공격 윤영원이 속공 연결시킵니다. 장윤섭 뒤쪽에 김명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경기연합. 서울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외곽 슛이 하나라도 조금 터져준다면 경기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외곽에서의 소식이 없습니다. 외곽에서 이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외곽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경기연합 같은 경우는 이명호 선수가 경기를 풀어주면서 쉬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속공 연결 2점 성공시킵니다. 예, 이제 스피드의 지금 말 그대로 2대1 상황 석공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기를 잘 풀어가라 보고 있습니다. 김명근 선수가 확실히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많은 활동량 보여주면서 빠르게 서울 스피드의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 팀 한 번씩 공격을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예, 경기 연합이죠? 아, 지금 이제 김창수 선수가 파울을 했고요. 송영석 선수가 파고 들어갈 때 파울로서 끊어냈던 서울 스피드입니다. 양팀 선수들 아직까지 팀 파울엔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추가 자유투가 두 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의 자유투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송영석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또 상대팀 선수와 이렇게 또 네 하이파이브라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40대 보니까 가능하죠. 자이트 2구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데요. 네, 게임 클락은 28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심상규에게 연결. 김효섭 시간을 다 보내겠다는 경기연합의 의도고요.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10여 초입니다. 마지막 공격할 것 같죠? 오른쪽 내줬고요. 김효석이 페인트 동작 이후에 2점 성공시킵니다.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효석. 이렇게 2쿼터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연합과 서울스피드의 경기 16점 차 경기연합이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양팀 선수 끝까지 열심히 뛰어줬는데 지금 스피드 같은 경우 경기가 안 풀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합 같은 경우에는 고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30점대 돌파를 했었고 이제 서울스피드 같은 경우는 김명근 선수와 또 김두훈 선수의 야투가 잘 터지지 않으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서울스피드로 앞쪽 연결시켰습니다. 전심 경기연합과 서울스피드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제 양팀의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합의 공격 이명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석점을 던져봤었던 이명훈 선수였고요. 서울스피드의 공격
타고 들어갈 때 수비다 파울. 경기 시작과 함께 양팀 선수들 빠르게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서울 스피드로서는 빠르게 또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하겠죠? 스피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에 승부처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죠. 장윤섭의 왼쪽으로 내줬고요. 김명근이 파고들면서 2점 성공 시킵니다. 예, 김명근 선수가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해줬고 왜 나는 바우스켓 카운트를 안 불어주냐. 예, 머리를 때렸는데 예, 항의를 하면서 백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름의 공격 오버헤드 패스 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김명근 치고 나가죠. 김명근의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김두훈 3쿼터 초반 힘을 내고 있는 서울 스피드 선수들. 탑 쪽에서 장윤섭 스탑 점퍼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9점 차까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점수가 잘못 올라갔었죠? 네. 네, 9점 차가 맞거든요. 장윤섭 선수가 이제 야투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플러스 1점에서 석점의 플레이를 연결시켰습니다. 오바이드 패스 수비 성공하는 서울 스피드. 3쿼터 초반 서울 스피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지금 4강전에서 보였던 김두원 선수가 살아남아요. 아, 조금 길었습니다. 김두훈 선수가 살아나줘야 이제 스피드가 좋은 경기력이 나올 텐데 아쉽게도 에어볼을 날렸네요. 김두훈 선수의 석점포가 터진다면 또 이제 경기의 양상 많이 달라질 텐데요. 탑 쪽으로 빼줬습니다. 이명훈 타고 들어가는 상황. 수비자 파울. 심판에게 항의해봤던 서울 스피드 선수들이었고요. 예, 지금도 아까 전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데 네. 왜 파울을 안 부냐.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오른팔로 밀었다 생각을 했는데 심판 콜은 예, 디펜스 파울을 예, 김두훈 선수에게 줬습니다. 심상규의 인바운드 패스 이명훈입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오른쪽 선택합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뒤쪽 연결 스탑 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뱅크슛으로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경기연합. 예, 경기연합의 불꽃남자 심상규입니다. 심상규가 3쿼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편 김두훈. 김두훈 파고드는데요.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예, 지금 10번 선수죠. 10번의 김성환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돼서 김두훈 선수 자유투 주어질 것 같고요. 김두훈 선수가 지금 이제 후반전에 이제 얼마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득점력을 올려준에 따라서 스피드의 경기가 달라질 거고 지금 이제 경기연합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명훈 선수 외에 득점을 예, 후반전에 지금 잘해주면서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두훈 선수의 또 야투 성공률이 4강전에 비해서는 조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결승전입니다. 지금 전반전에 1득점 자유투 외에는 득점한 게 없어요. 김두훈의 추가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점수 11점 차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합이 전방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비 이겨냈고 그대로 파고들면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낼 때 수비자 파울. 예, 안홍진 선수가 골밑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예, 파울을 했다는 심판의 설명이고요. 예, 지금 뭐 마지막에 이제 자기는 정상적으로 볼을 핸들링했다는 안홍진 선수가 아쉬워하면서 예, 심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선수가 팔목을 부여잡고 조금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서 예, 힘들어서 왜냐면 지금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풀경기 계속 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기연합의 그 핵심 선수다 보니까 약간은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이제 안홍진 선수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심판에 이제 콜이 나온 부분에 이제 공하고 이제 뭐 손등까지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심판에 조금 더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자기도 이제 만약에 수비할 때 말고 공격할 때 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안홍진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뭇 다른 벤치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 서울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따라가기 위한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첫 경기 이제 저희가 스피드 40대 후 준결승을 했을 때는 네. 골 결정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선수들이 옳은 득점을 했는데 경기연합이 이명훈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면서 주축에 이명훈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연합입니다.
저희가 이제 30대부 경기도 이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팀에 있었던 옥범준 선수도 이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를 잘 풀어 나갔었거든요. 이 이제 유소년 농구라든지 이제 뭐 모든 농구 그리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네. 이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데 너무 말이 많다 보면 경기에 집중력이 없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경기에 이제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기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훈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두 개 역시 모두 놓치고 있는 이명훈. 아까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유투 두 개를 실패하네요. 외곽 빼줬고요. 예, 김명근이죠.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권은 경기연합. 김명근 선수도 3점 슛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스피드 외곽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공격을 예, 하고 있는 스피드 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스피드의 외곽의 침묵이 경기의 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탑에서 석점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불꽃 남자 불이 붙었습니다. 심상규의 석점 플레이가 펼쳐지면서 점수 14점 차. 저희가 외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연합이 외곽 출신 터져주고 있습니다. 예, 서울 스피드의 장 선수가 외곽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 드라이빙에 이은 외다리 점퍼 예, 성공을 했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연결시켰던 서울 스피드고요. 지금은 예, 오펜스 파울이 맞습니다. 공격자 파울을 선언하고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차진 구역 예, 노차진 구역에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비자가 앞서 있었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자가 만약에 이제 나오는 상황 움직이는 상황이었으면은 오펜스 파울이 아닌데요. 네. 정확하게 길 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11점 차 따라가고 있는 서울 스피드. 안홍진. 안홍진의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 예, 이걸로 해서 지금 분위기를 예, 스피드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데 자유투까지 넣게 되면은 8점 차거든요. 안홍진 선수 다시 보시죠. 공을 한번 휘저어 봤고요. 지금은 야 손을 바꾸면서 예, 쉬운 동작은 아니었는데 안홍진이 성공시켰습니다. 예, 가볍게 바스켓 카운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안홍진의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홍진 선수 4강전 경기에서 체력 안배를 위해서 경기 후반에 또 벤치에서 쉼을 얻었거든요. 예, 이제 앞선에 이제 김명근 그리고 안홍진, 김두훈 선수가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6번 김창훈 선수 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높이보다는 스피드로 가겠다는 스피드 팀입니다.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두훈. 예, 앞쪽으로 길게 연결. 예, 속공 나가고 있죠. 스피드에서 속공인데요. 김명근이 나이스 패스. 바스켓 추가 자유투. 예, 이렇게 되면은 7점 차. 예, 어떻게 될지 예, 4쿼터도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예, 경기입니다. 안홍진이 서울 스피드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연합 같은 경우는 줄 거는 주고 바스켓 카운트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네. 예, 이제 쓸데없는 파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홍진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을 시킵니다. 점수차는 어느새 7점 차. 3쿼터 이제 남은 시간 2분 41초고요.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살려내고 있는 김두훈 선수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스피드 팀 같은 경우도 네. 예, 경기 연합 같은 경우도 끝까지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쿼터란 말이죠. 한 쿼터가 더 남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마무리까지 잘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죠. 재치 있게 선수를 맞고 공을 내보냈었던 김두훈 선수였습니다. 왼쪽 연결시킵니다.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서울 스피드. 마음대로 네,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요.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골을 연결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스피드 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김명근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외곽 쪽 내줬고요. 석점 안홍진 들어갑니다. 안홍진이 분위기를 연속 득점에 이은 자유투를 못 넣는 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안홍준 선수가 7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넉점 차. 예, 이제 경기의 향방은 알 수 없는 예, 4쿼터까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 오버헤드 패스 안홍진의 손을 거쳐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명우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넣을 것 같으니까 예, 벌떼처럼 한 3, 4명의 선수가 한 번에 파울했는데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손을 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서울 스피드의 경기 연합이고요. 지금 보시죠? 네. 세 명이 몰려들고 있어요. 세 명이. 이명훈 선수가 돌아설 때 순간적으로 예. 여러 명의 선수가 집중 마크를 해 줬습니다. 이명훈의 자유투.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결승전 경기고 이제 박빙의 승부에서의 자유투 그리고 턴오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신감으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승부 시점에 있을 때는 강심장들이 잘 넣거든요. 이명훈이 강력한 심장을 바탕으로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예, 박수를 쳐주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인가요? 네. 예, 어머님과 할머니 예, 같이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김돈의 석점! 김돈이 터지지 않고 있는 서울 스피드입니다. 지금 안홍진 외에 네.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되는데 김돈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3쿼터 이제 남은 시간 1분 30초 전방 압박 경기연합의 2점 성공. 경기연합이 그래도 득점을 올려주면서 추격의 불씨를 잠재우네요. 아직까지 9점차 한자릿수대로 점차를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스피드. 김돈이 다시 던집니다. 조금 짧은 공. 아 안홍진 그 장태수 안에서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냈습니다. 안홍진 선수가 딱 봐도 이제 뭐 신체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닌데 80 정도나 될 것 같은데 네. 90 선수 안쪽에 있는데도 리바운드를 잘 참여해서 잘 따냈습니다. 김도은의 석점이 조금 짧았었고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안홍진이 속구쳐 올라갔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경기연합 자 이제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안홍진이 자유투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야, 전체적으로 이제 네. 안홍진 선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자유투 앞선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었던 안홍진 선수였고요. 이번에도 자유투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연합의 공격 이명훈이 내줬고요. 올라갈 때 장윤섭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명훈 선수가 앞쪽에 있었던 김효섭 선수에게 잘 내줬었고 파울로서 공격을 끊어봤던 장윤섭 선수였습니다. 장윤 선수가 이제 바스켓 카운트를 쉬운 득점을 안 주겠다 그런 의미인데 자유투가 또 이제 놓칠 시에는 작전이 성공하는 거죠.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박스아웃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상대편 코트로 두 명의 선수가 넘어가 있는 서울 스피드입니다. 박스아웃을 외쳤고요. 자 이제 2구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 10점차 3쿼터 남은 시간 55초입니다. 만우패스 왼쪽 김명근 탑쪽에서 안홍진에게 안홍진이 스스로 이번에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네. 자유투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바스켓 카운트는 얻지 못했습니다. 안홍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유투가 앞전에 실패를 두 번 했거든요. 네 4개를 연속해서 놓치고 있는 안홍진 선수인데 이번 자유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3쿼터 남은 시간 44초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실패를 하니까 뱅크슛으로 네.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안홍진입니다. 확실히 3쿼터는 안홍진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서울 스피드입니다. 안홍진의 자유투 2구 의도적으로 림을 맞췄었는데요. 아 지금은 파울을 잘 이끌어내는 예, 스피드 선수죠. 윤영원 선수죠. 예, 윤영원 선수가 잘 이끌어냈습니다. 만약에 스피드가 이긴다면은 MVP로는 안홍진이고, 예, 만약에 경기 연합에 이긴다면은 이명훈 선수죠. 예, 이명훈 선수가 유력한데 과연 그 경기 연합에 이명훈 선수의 지원 사격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명훈 선수가 중심으로 경기 연합 선수들은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고 이제 또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안홍진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으로 인해서 경기에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경기가 마지막 경기로 이제 폐회식을 하고 시상을 할 거로 보는데 우승 트로피를 갖고 가느냐 준우승 트로피를 가느냐에 따라서 회식 자리에 나오는 음식 또한도 횡성 하느냐 예. 아니면 횡성 뭐 곶감인가요? 뭐 네. 어떤 게 있죠? 횡성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유명한 게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과연 한우를 먹을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한우 대신 돼지라도 먹자. 에이패스 연결시켜줬고요.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석공을 전개하는 스피드팀이죠. 김두훈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탑 쪽에서 외곽쪽 빼줬고요. 슈페이트 이후에 김명근 바깥에서 던집니다.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안홍진
안홍진 선수가 상당히 아 진짜 외치면서 아쉬워하는데 네. 그 이유는 자유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유투를 계속해서 이제 여섯 개 중에 하나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안홍진 선수였고요. 확실하게 이제 서울 스피드 팀 같은 경우는 네. 외곽 슛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왜냐면 골밑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훈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안홍진 선수도 계속해서 자유투에 0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모두 성공시키면서 점수차는 7점 차입니다. 예, 마지막 공격을 할 경기 연합인데 예, 마지막 경기를 잘 예, 파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양팀 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이제 3쿼터 6초 5초 남았습니다. 게임 클락 블락 성공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임영훈 예 마지막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 마지막 임영훈 선수가 골 결정력 블락킹 당한 이후에 자기가 잡아서 마지막까지 골을 연결시키면서 9점 차로 앞서가는 경기 연합입니다. 하지만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9점 차 이제 한 자릿수 점수 때까지는 쫓아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 안홍진 선수만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네. 있는 김두훈 선수라든지 장유섭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 스피드 팀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김두훈 선수의 외곽포가 4쿼터에 터져준다면 서울 스피드로서도 충분히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임영훈 선수를 주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경기연합이고요. 안홍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서울 스피드도 3쿼터 많은 점수를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마지막 경기입니다. 40대부 결승만을 남겨놓고 있고 이제 마지막부터 4쿼터만을 양팀 선수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휴식시간이 모두 끝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서울 스피드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4쿼터는 서울 스피드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몰 라인업으로 이제 스피드 팀이 이제 성공이라든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지금 스피드 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두훈 선수, 장윤석, 김명근, 안홍진은 지금 컨디션이 지금 결승전에서 상당히 좋아요. 이 세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오늘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향방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바운드 패스 장윤섭입니다. 수비수 한 명 앞에 달고 있는데요. 안홍진에게 연결. 안홍진 스탑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기연합 앞쪽 연결 뒤쪽에는 홍경일에게 연결 홍경일이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안홍진 선수가 리바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명근 오른쪽 안홍진을 받습니다. 바운드 패스 템포를 죽여보고 있는 서울스피드 김두훈 경기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왼쪽 봤습니다. 김명근 외곽 김두훈에게 이제 샤클락 5초 남았는데요. 먼 거리 석점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경기연합의 속공 아웃넘버 4대2인데요 임영훈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예, 임영훈 선수가 지금 이제 워낙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인데 바꿔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진이 바운드 패스 아직 임영훈이 백코트 하지 못한 상황. 예, 지금 임영훈 선수가 뭐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 석공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건가요? 아, 약간 발목 쪽을 부여잡고 있는 임영훈 선수거든요.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경기연합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5분 54초인데 네. 11점이면은 임영훈 선수가 없을 시 경기력으로 역전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영훈 선수를 보고 있는 예, 경기연합 벤치입니다. 아무래도 임영훈 선수가 없다면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 스피드로서도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갖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연합은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네. 스피드에서는 정말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임영훈 선수가 없을 때 점수 차이를 좁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스피드의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다행히 뭐 발목 쪽은 아니고 이제 발가락 쪽 같은데 네. 예,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서울 스피드의 공격 탑 쪽으로 김두훈 장윤섭
경기연의 외품에 공이 안기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기연합 오른쪽 공 끊어내지 못했고요. 돌아서는 동작 홍경일 왼쪽 선택했습니다. 패스아웃 심상규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예, 김명근 선수가 김명근. 예, 김명근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시 한번 안홍진입니다. 안홍진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안홍진 선수가 아쉬워하는 게 네. 올라가면서 어깨에 힘들어 갔다가 본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쉬운 득점이었거든요. 아 진짜를 다시 한번 외쳐주고 있는 안홍진. 외곽 장윤섭 김두훈 김두훈의 추가 득점 인정 만점. 김두훈 선수가 외곽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드라이빙의 바스켓 카운트 본인도 이제 웃음을 찾으면서 자유투를 넣으면서 이제 컨디션을 조금 더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김두훈 선수입니다. 김두훈 선수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거든요. 네,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내면서 석점 플레이의 찬스를 가져왔습니다만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자유투도 그렇고 3점슛도 상당히 김두훈 선수가 슈팅 짧아요. 이번에는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수비다 파울. 예, 지금은 심판 삼심이 유파울을 줄 거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파울로 볼 거냐. 네. 예, 지금 그래서 삼심 합의 하에 예, 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 스피드가 공을 끊어낸 이후에 속공으로 연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유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봐도 볼과 상관없이 이게 볼 쪽으로 파울했을 때는 유파울이 주어지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네. 파울을 했기 때문에 스피드 팀의 유파울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서 김효섭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 17번 송영석 선수가 이제 서울 스피드의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명훈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장윤섭의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 47대 40 7점 차까지 따라가고 있는 서울 스피드. 예, 이제 뭐 승부처가 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5분 4분 56초 남은데 7점차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 경기 현황 같은 경우는 이명호 선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역전당한다면 정말 아쉬운 경기죠. 안홍진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경기 현황의 공격 좀 받아줘야 되는데요. 공 끊어냈습니다. 아 17번 송영석 선수의 다시 파울이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뭐 경기연합 같은 경우에 팀파울 4개 팀파울 트러블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 팀파울에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드팀이 외곽에 하나 넣어준다면 경기 흐름을 완전 스피드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반대편 김도훈입니다. 김도훈 석점! 아! 돌아 들어왔습니다. 공 살려내고 있는 서울 스피드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김도훈 다시 한번 김도훈 스탑 점퍼 다시 돌아 나옵니다. 경기연합의 예. 리바운드. 스피드 선수들도 본인도 아쉬운지 아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경기장에 아소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훈이 앞쪽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이명훈 선수가 이제 왜 쪼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를 많이 해본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기 분위기는 서울 스피드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새로운 아빠면은 아빠답게 겁이 없어야 되는데 예, 아빠의 네. 임무를 충실히 못해서 이명훈 선수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훈이 오버헤드 패스 안쪽 연결시켰습니다. 돌아서면서 2점 성공. 예, 송영선 선수가 골밑에 듬직하게 2점을 중요한 시기에 해주었습니다. 10점 차 점수가 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윤섭 지금은 팔이 엉기면서 파울이 지적되면서 자유투가 주어질 것 같고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경기연합 서울 스피드로서는 이제 자유투에 대한 성공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장윤섭 선수가 아까 전에 6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잘 넣기 때문에 예, 0점 조준을 잘할 것 같고 이제 남은 3분 50초 동안 10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예, 예상을 하고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점수는 9점 차 자유투 2구 모두 성공시킵니다.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는 서울스피드. 이제 디펜스에서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스틸을 노린 스피드팀이 디펜스가 나오지 않으면 경기가 어렵거든요. 윤경현 선수가 들어왔군요. 탑 쪽에서 오버헤드 패스 이명훈에게 연결됩니다. 샤크락 8초 남았습니다. 공 끌어냈습니다. 안홍진 단독 돌파. 안홍진의 단독 돌파 이후에 두 점 성공. 서울스피드 6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명호 선수가 공을 라인크로스. 아 마지막 경기 지금 요 쓸데없는 턴오버거든요. 윤경현 선수가 하나 해줬습니다.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경기연합 40대부 결승전 경기 더욱더 치열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지금 안홍진 선수가 스틸에 의한 레이업을 할 때 이명훈 선수의 주변 사람들이 없어져줘야 되는데 이명훈 선수 주변에 두세 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스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홍진 선수의 그 가로채기가 또 이번 경기에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스피드가 이긴다면 분명한 MVP는 안홍진이 맞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이제 벤치에서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4쿼터 경기 종료까지는 3분 13초 남았습니다. 6점 차 서울스피드가 뒤져있지만 서울스피드의 공격권으로 경기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뒤쪽으로 패스를 해줬었는데 그 전에 라인크로스라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스피드 이 3분 남은 가운데 스피드 선수가 이걸 성공을 한다면 흐름이 완전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연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컨디션이 좋은 안홍진 외곽 쪽 빼줬습니다. 장윤섭 경기연합이 공 앞쪽으로 차근차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훈이 앞쪽으로 심상규 반대쪽 이명훈에게 연결. 예, 지금은 안홍진 선수가 파울 없이 잘 처리를 해줘서 엔드라인 아웃이 지적이 될 것 같고 이명훈 선수가 쉬운 득점을 올릴 수 있는데 안홍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48초 공 끌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앞쪽으로 연결되는 패스 좀 길었는데요. 안홍진이 판단이 왜냐면은 앞에 김명근의 장유섭이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앞에 2번 선수죠. 2번 선수죠. 예, 윤영원 선수는 스피드가 아직까지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안홍진의 판단 미스가 좀 아쉽네요. 이제 게임 클락 2분 37초 남았습니다. 이번 디펜스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명훈이 공을 드리블하고 있고요. 일단 주심에 휘슬이 울렸는데요. 4번 김명근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아직까지 팀 파울에는 여유가 있는 서울 스피드. 지금 이제 공격을 이제 경기 연합 같은 경우는 송영석 선수를 통해서 네. 공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22번 선수가 이제 와가지고 아까 전에 하고 몰리니까 볼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지적을 바로 그냥 교체로 예, 하고 있습니다. 55번에 이제 김범철 선수죠. 아 지금은 사이드. 사이드로 심판이 콜을 했는데 네. 예, 이명호 선수는 3점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진의 파울. 이명훈이 한번 주심에게 판정에 대한 어필을 해봤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경기연합.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 23초입니다. 이명훈이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봤는데요. 아, 지금도 이명훈 선수가 주고 나서 내가 왜 줬을까 얼굴을 때리면서 백코트를 하고 있어요. 김현섭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스피드의 공격 안홍진 안쪽 연결됐는데요. 외곽쪽 윤경현 석점. 아, 아쉬운 슛인데 반대쪽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기연합 송영서. 이제 샤클락 8초 7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초 4초 3초 반드 패스 끊어내고 있는 서울 스피드. 예, 이거는 스피드 선수는 지금 김명근 넣어야 되는데 오른쪽 봤죠. 장윤섭 타고 들어갈 때 골 밑에서 공 살아있습니다. 아 정상적인 플레이로 봤죠. 예, 라인아웃 크로스.
예, 라인 크로스로 되면서 스피드 팀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서울 스피드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외곽 슛 한 방이면 특히 또 이제 45세 플레이어들이 3점 슛을 넣 4점이기 때문에 4점 플레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부의 향방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윤경현 선수가 석점 플레이에 아주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죠. 이명훈 선수가 공을 잡았고 이때 라인을 벗어났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윤영원의 인바운드 패스 김명근 잡았습니다. 지금도 몸싸움이 있는데 심판이 파울이든 뭐든 불어야 되는데 네. 예, 몸싸움이 제가 얘기했듯이 승부처에 오게 되면 이런 몸싸움들이 불필요하게 나오던 부상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포츠맨십 정신을 가지고 서로 조금 더 안정을 취한 뒤에 서로 사과를 하고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옵더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골밑 예. 안쪽으로 파고들 때 15번 장윤성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남은 시간 1분 27초 김명근 지금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 5초 남았고요. 4초 3초 2초 1초 남았는데요. 안홍진 쏴죠. 안홍진의 석점이 너무 길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샤클락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명훈 앞쪽 예. 치고 들어갈 때 수비다 파울.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명훈 선수가 네. 예, 캐치를 잘하면서 예, 턴오버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를 사이드아웃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볼을 가로채기 성공을 시켰다 서울스피드. 성공에 연결을 시켰다면 또 경기 모르는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11번 홍경일 이명훈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57초입니다. 양팀 선수가 지금 팀파울이기 때문에 파울만 얻어도 이제 샤클락 1초 남았는데요. 아 샤클락 바일레이션. 시간을 충분히 쓰는데 의의를 놓쳤던 이명훈 선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타임이라든지 왜냐면 45세 이상 선수가 넣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네. 김명근 장윤섭 석점 장윤섭 맞습니다. 예 지금 경기의 끝까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장윤섭 선수 플러스 1점이거든요. 예 지금 두 점 차 35초 남았는데요. 예 불꽃남자 불꽃남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고요. 자 이기 서울 스피드의 공격 마지막 공격 5-3 백코트 늦고 김명근, 있습니다. 김명근 석점 들어갑니다. 자 22초 남은데 경기연합이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공격을 안정적으로 취해서 역전을 하느냐 이대로 끝나느냐. 게임 클락 오른쪽 내줬고요. 찬스거든요. 점프슛 들어갑니다. 아, 다시 역전을 했고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이제 두 점차 경기연합 파울을 하면 안 되거든요. 탑에서 김명근 지금 6초 7초 아 이거 아니거든요. 원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파울 나왔습니다. 예 김명근 선수가 쐈지만 아쉽게 예, 리바운드를 한 윤영원 선수의 자유투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고 점수는 두 점차.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유투 두 개 다 넣으면 좋겠지만 다 못 넣었을지도 또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윤섭 선수의 석점 플레이가 터졌습니다. 예 45대 선수를 잘 이용하라고 했는데 장윤섭 선수가 깔끔하게 3점 슛을 처리해주면서 플러스 1 그래서 4득점을 처리를 한 상황이고 이제 서울 스피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 이번 자유투를 넣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윤영원 선수의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6초! 이제 박스아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예, 리바운드 이제 이 팀에 이제 김창 선수가 들어올 법도 한데 김창 선수를 아직 넣지 않는 거 보면은 그냥 이대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3.6초 남았습니다. 리바운드죠? 리명두 아~ 이명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이명훈 선수 자유투를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네. 또 2초가 남았으면은 두 개 다 넣었을 시에는 역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플러스 1을 된다고 해도 4점 플레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두 개 들어갔을 때와 한 개 들어갔을 때 차이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경기 막판 서울 스피드의 외곽포가 터져주면서 아주 쫄깃쫄깃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흥분의 동안으로 올라올 수 있게 이명훈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끝낼지 서울 스피드가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명훈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공격이 들어간다면 연장까지도 가능한
스피드 팀이거든요. 그렇죠. 2초면은 그래도 슛 한 번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플레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훈의 자유 뛰고 들어갔습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서울 스피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대. 이제 경기 연합 같은 경우는 45세 플레이어들한테 볼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스피드 같은 경우는 45세 선수들이 슛을 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결승전답게 양팀 선수들 치열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45세 선수가 넣었을 시 2점이면 연장전, 4점이 될 시에는 역전이란 말이죠. 네. 김명근이 넣었을 시에는 3점 플레이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가 볼을 첫 득점을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잡는과 동시에 2초에 슛을 떠나야 그렇죠. 되는데 네. 드리블을 하면은 경기가 끝나거든요. 경기 연합 선수들도 비장한 표정으로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선수가 있죠. 안홍진 선수, 뭐 장윤섭 선수, 김명근 선수 석점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서울 스피드. 장윤섭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아쉽게 네. 장윤섭 선수가 아쉽게 마무리 3점을 쐈지만 회심의 3점 슛이 빗나가면서 54대 51로 서울 스피드가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 어떤 경기보다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연합의 우승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이제 선수 인터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국민 체육센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기 빅코트에 심판은 이제 임영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영훈입니다. 네, 서울 스피드와 박빙의 경기를 펼쳤었는데 아, 그러게요. 좀 여유 있게 나가다가 네. 끝에 이렇게 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스피드 형들이 갑자기 이렇게 쫓아오네요. 힘겹게 이겨게 됐어요. 네, 스피드의 막판 석점 외곽포가 터질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 저희가 많이 지금 많이 지친 상태라 네. 근데 외곽이 막 터지니까 저희도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게임이 지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형들이 또 마침 잘 마무리해줘가지고 그래도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연합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또 경기연합 평소에 훈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소에는 지금 저희가 모여서 훈련을 자주 못하고 있어요. 저희 거의 다 유부남이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을 따로 이렇게 평일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따로 연습을 하다가 시합 때 좀 이렇게 마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훈 선수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네네. 출신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네. 이렇게 경기연합 선수들과 활동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활체육으로 2011년도에 은퇴하고 생활체육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생활체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네. 이 저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결코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설렁설렁 뛰다가는 절대 큰코 네. 다쳐요. 진짜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게 저도 경기를 할 수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 발전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생활체육도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네네.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생활체육도 농구인들에게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더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즐기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생활체육대회 대장정의 막이 내렸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던 생활체육대회였는데요. 예, 동계올림픽 전에 이제 횡성에서 농구대회를 했는데 정말 40대부, 30대부 경기에 패기 넘치고 노련미 있는 경기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스피드 선수가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회심에서 날렸지만 아쉽게 실패하면서 경기연합의 우승을 했습니다. 코트 위에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강우영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행복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여기 빅코트에 대한... I'm gonna fuck him up.